보신 것처럼 이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또 실패한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도 중요한데요. 이 관할권 이관,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포함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매립지 종료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은 2016년. 당시 2매립장을 사용 중이었는데 3회 1매립장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약속받았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당시 합의를 이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 바로잡기로 규정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만을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인천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합의한 내용들 잘 지켜졌을까요? 먼저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로 양도하기로 했는데요. 1, 2매립장의 매립 면허권은 즉시 인천시로 줬고 3, 4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징수해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한 가산금은 5,208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입니다. 환경부가 갖고 있는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주기로 한 건데요. 합의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이 중요한데요. 첫 발도 못 댔다는 지적입니다. 공사가 아직 이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선적으로 경영 참여를 해서 이관을 위한 준비들을 해나간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이 윤석열 대통령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인천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죠. 대선 당시 인천을 찾아 임기 내에 반드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인천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 세력이 매립지의 존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에 딱 일을 맡겨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임기 내에 반드시 이거는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 현재까지 간간 무소식입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점점 다가오는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